중국에선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폭우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게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은 양쯔강이라고도 불리는 중국 최대 강 창장이 통과합니다. 최근 이 안후이성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창장 지류가 거의 최고 수위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다시 재방 폭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후이성은 창장뿐 아니라 화이허라는 큰 강도 관통하면서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후이를 비롯한 남부지방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전역이 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인 랴오닝 단둥은 쏟아진 비에 일부 저지대가 침수됐습니다. 사실상 중국 대부분이 이번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다행히 비가 잠시 잦아들었지만 내일부터 다시 황허와 화이어 일부 지역 등에 폭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도 아닌 6월 중순에 벌써 이런 홍수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올해 북서태평양 상공의 고기압이 유난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더욱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이 이유이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 큰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최장기간 장마 기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개류 생산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개류 생산량이 9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거의 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육상 생태계 전체종의 3에서 14%가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되며 작물 생산과 축산 지역이 곧 부적합 지역이 될 것이고 수산 자원은 15.5%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 2도 상승하면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2배 빨라져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홍수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최근 계속되는 홍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에는 중국의 무분별한 간척 사업이 이번 홍수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농경지, 공업부지 등을 넓히려고 중국이 담수 등을 매립해왔는데 결국 홍수가 발생하니 물을 가둘 담수호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